푸르고 넉넉한 산을 병풍으로 두르고 마르지 않는 강줄기를 품은 아늑한 땅. 금강산에서 흘러내려온 북한강과 강원도 금대봉 기슭에서 시작된 남한강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만남의 땅. 사람들은 그곳을 양평이라고 부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넘쳐나는 숲의 천국, 물의 낙원. 오늘은 양평이 감싸는 맑은 자연의 기운에 한껏 취해볼 생각입니다. 경기도 양평은 예부터 사람과 문화를 끌어모으던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꼽는 것이 양평의 깨끗한 자연과 지리적 특색. 경기도 동쪽 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징검다리 같은 고장이 바로 양평입니다. 양평 제1의 명소 두물머리. 휴전선을 넘어온 북한강과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해 흘러오던 남한강이 극적으로 만나는 곳도 양평입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은 양평군이 가진 최고의 보물. 그 속에 조금 더 깊이 머물고자 하는 바람은 옛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9번의 태평성대로 봉황이 춤을 춘다 하여 구성대. 천리길을 날아가던 봉황이 덕이 빛나는 곳에 내려앉았다 하여 남휘정. 봉황정은 불리는 이름부터 시심이 가득합니다. 조선시대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자연을 벗하며 시를 노래했다는 자리. 옛사람들 눈에 비쳤을 양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맑은 물이 흐르고 깊은 숲과 너른 들을 품은 땅. 예나 지금이나 양평의 자연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유명산에서 발원하여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벽계천. 구비마다 자아내는 정취를 9개로 나누어 벽계구곡이라 이름 붙인 이가 있습니다. 벽계천을 끼고 있는 노문리 벽계마을에서 태어난 화서 이항로. 1800년대 몰려오기 시작한 서양 문물을 단호하게 배격한 인물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입니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했지만 벼슬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했던 청렴한 선비. 그는 고향 양평에서 일생을 보내며 양헌수, 최익현, 홍제학 같은 지휘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부당한 세상을 향해 바른 목소리를 낼 줄 알았던 학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서 이항로의 애틋했던 고향 사랑도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화서 선생님은 양평에
계시면서 그 태어나실 때도 양평에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양평에 가시다 잠시 한 7, 8년 동안을 홍천에 가서 잠깐 사신 적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계속